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팀코리아가 일냈습니다. 체코에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성공을 한 것인데요. 긴 시간 공을 들여왔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오늘 많은 분들의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셨을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의 개요를 함께 확인을 해보면요. 두 곳에 총 네 기를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규모는 약 30조가량으로 추산이 됐었고요. 우리나라는 팀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여러 기업들이 함께 손을 잡고 수주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체코 프라하 남쪽에 있는 두코바니와 그리고 테믈린 이렇게 두 곳이었는데요. 두코바니 같은 경우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확정이 됐지만 테믈린 같은 경우에 조금 뒤로 미뤄졌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플러스 알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수주전이 열렸던 거고요. 프랑스와 2파전에서 승리를 했다는 게 역시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총 5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제안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000MW급의 노형을 제안했고요. 가격이 괜찮다,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정해진 예산으로 예정된 시간에 공급을 한다라는 걸 강점으로 내세웠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럽 국가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만 하더라도 프랑스가 유럽연합 국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프랑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 체코 총리는요, 이러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제안이 모든 측면에서 더 나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인증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쾌거를 이뤄내면서 앞으로 유럽 시장, 원전 시장 진출에 좀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5년 만에 수주 쾌거를 이뤄내면서 우리가 또 다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코 원전 정말 긴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내년에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30년이 지나야지 운전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내년 3월까지는 좀 여유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원전 관련 기업들 도대체 팀코리아로 들어가 있는 원전주들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전기술이 원전 설계를 담당하고요. KPS가 시운전과 정비 그리고 대우건설이 시공,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 공급을 담당하면서 각계 기업들이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몸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기업들 이제 정말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원전 관련주들 2023년만 하더라도 상승률의 추이가 비슷했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그 상승폭이 점점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만 보게 됐을 때는 굉장히 긴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고요. 매물대 벽이 두텁다는 게 다소 부담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급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더라도 매물을 소화하기까지의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긍정적인 전망도 많습니다. 정부가 원전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오면서 2030년까지 10기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수주 소식이 연이어 들려진다면 이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다음 수주전으로 지금 예측되는 곳은 폴란드인데요. 원전 2기에서 4기 건설에 대한 수주전, 우리나라가 또 다시 팀코리아로 뭉쳐서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게 된다면 앞으로의 원전 기업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선협상자 대상에 선정이 된 다음에 증권가에서는 원전 관련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목표 주가만큼 원전 기업들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첫 번째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은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고 네네. 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도 사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잘 갈 때야 앞으로 더 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도 사실 의심스럽지 않은데 이제 약간의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약화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해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레거시 쪽도 ASP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에 대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영국에 있는 회사를 하나 또 인수를 했어요. GC그래프 기술 옥스퍼드 시멘틱테크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름이 상당히 좀 길긴 하네요. 네. 네, 아무튼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온디바이스 AI와 결합하게 된다면 이제 민감한 개인 정보라든가 기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개인화된 이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인데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칩을 마하원이라고 네이버와 함께 지금 현재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하원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좀 나와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저도 물론 AI를 좀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력 소모량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LLM 쪽보다는 SLM 쪽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언어 모델이 앞으로 매출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마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LPDDR을 사용한다는 거죠. 메모리 쪽에서. LPDDR 같은 경우 우리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DD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로 전력도 적게 사용하면서도 성능도 뛰어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 아직까지 좀 상승할 만한 여력들이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모바일로 시작되었던 온 디바이스 AI가 TV라든가 백색 가전 쪽으로도 충분히 지금 이제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수익에 대한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는 제 눈에는 너무나 싸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좀 크게 조정받았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지 못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로 바라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더 크게 좀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삼성전자 언제 올라갈까 하는 우려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간적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확정치가 이달 말에 또 2분기 확정치가 좀 발표가 될 거고 3분기에 대한 또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12만 원까지 본다. 맞아요. 12만 원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는 좀 빠르면은 올해 12월 안에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달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실적적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이번 2분기 잠정치가 너무나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우리가 삼성전자 안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분명히 단기적인 오버슈팅이 만들어질 거고 HBM3 12단에 대해서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HBM4까지도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HBM 관련 쪽도 좋고 지금 이제 NPU라든가 지금 서버 관련된 이제 CPU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장들도 확장되고 메모리도 확장되면서 여기다 CXL까지 지금 이제 접목되면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약화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은 매수 시점이지 절대적으로 매도 시점은 아니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현재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국면인데 이게 사실은 매도할 이유는 아니고 또 매수하지 못할 이유도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어제 약간 리뷰가 나왔던 기업인데 오늘 시장에서 1%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LG전자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밀꼬리를 좀 달고 아무래도 지금 해외 증시도 좀 내려가고 국내 증시도 오늘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갭 하락으로 시작되면서 조금 눌림목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매수했었고 오늘도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혹시나 LG전자를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내일 같은 게 시초가가 갭을 띄우면서 오히려 지금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일은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이제 변동폭을 미리 오늘 현재 선 반영된 부분들도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웹도덕 현상으로 인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운된 흐름들은 단기적인 이슈지 절대적으로 지속적인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LG전자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조금 B2C 시장보다는 B2B 시장을 공략하면서 실적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3분기 실적도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조단위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매출 또한 약 9% 정도 더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LG전자 이제는 우리가 B2C 가전, 백색 가전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장 쪽도 마찬가지고 자회사인 이제 GKW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성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 성장성에 있어서, 물론 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에 베팅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최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물량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LG전자가. 그렇다면 우리 LG전자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만나보고 왔습니다. 좀 시계열을 길게 두고 볼만한 기업이 삼성전자, LG전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쨌든 간에 점진적으로 느리게나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